때는 성도 말년이었다. 세상이 분분하니까 누대명문 배정성은 퇴로 낙향하여 온기인간 천망사의 강호연을 반사구라고 운경월조로 한가한 세월을 보내는데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매양 근심이 든 모양이. 하루는 부인이 영감을 대하 여보 영감. 만고서연 공부자도 이구산에 밀어놨더니 우리도 지성이나 들여보았으며 지성으로 자식 보면 무자리 누이겠어. 생각이 그러하면 좋도록 하구려. 그날부터 명산을 찾아가서 백일을 마친 후 그달부터 택이서 십색을 고이 채워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배뱅이라 지고 애지중지 길러낼 때 노인 부부는 귀요라고 둥둥가를 하는 대목이었다. 둥둥내 딸이야 둥둥내 딸이야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불꽃 솟았나 광풍에 펄펄 날려왔나 퍼진 가의 숙향이가 네가 되어 나왔는가 하늘이 증류성이 네가 되어 나왔나 둥둥내 딸이 둥둥내 딸이야. 세월이 어려하여 시바록세가 되니 녀공의 짐선이며 배우지 않은 사서상경 만사의 달 동안이 원근동리 자식 둔 사람들은 숙례 있단 말을 듣고 청간이 부절할지 고문대가에 아마 허헌이 되었던 모양. 내장 받아놓고 침지하다 배바이는 하품을 한 두어 번 아들이 몸살인지 입살인지 깨르머 등살인데 아다마 뒤통수가 자끈자끈하고 백약이 무호하여 고만 죽어놓으니 부모는 떴다 공중에 떨어지며 복칭통곡 서러할지 부인은 좀 대범하던 모양이야. 영감 사자는 부가부생이라 다시 살아올리 만무하니 장사나 훌륭히 잘하여 줍시다. 이근광각 저의하여 스물네명 상두꾼 얼얼얼 발맞추어 선사로 나갈 적에 너너너 너하름 차르 이변 가면 언제나 올고 다시 올 길이 마연하구나 너너너 너하름 차르 산 영월은 다 넘어가고 벽수의 비풍이 슬슬 분다 너너너 너하름차너 불쌍한 배뱅이가 황천기 웬일인가 너